오면서 쭉 시장에 상인들 보니까 너무 정겹고 반갑고 그래서 친구가 아니면 친척 같은 분들 정도로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런데요. 저의 첫 일정으로 화주로 오게 됐고 그리고 금천시장으로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화주 금천시장 제가 1년 와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고 왔는데 오늘 다시 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특히 새해 첫 일정으로 오게 돼서 제가 공약으로 대했던 것들을 인상 8기 들어서 차곡차곡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해와서 가게 추진할 의지 또 변함없이 토록토록 가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실도 우리 박정현님이 조금 생경스럽게 들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박정현님은 지역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 파주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 쓰고 계시고 저한테도 엄청 압력을 많이 주고 계신데 워낙 저도 뭐 입을 없고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여서 우리 박정현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급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우리 김동연 지사님 후보 시절부터 같이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당으로서는 특히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 북북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주시고 저도 공약을 같이 만들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경기 북북 특별자치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뭐 물리적 시간은 총선을 지나서밖에 할 수 없어서 그 이후라도 저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함께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화주시장님은 다른 일정이 겹쳐있어서 자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꼭 필요한 후원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고 꼭 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꼭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경기북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많이 느끼고 있고 더불어 소상공인들 힘듭니다. 올해 저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파주에서는 올해는 차를 올려 타다 보니까 그 불법 주정차 그 문제도 많고 이 주변에 계신 상가에 계신 분들이 꼭 좀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저 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예산 공사는 할 수 있는데 설계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잡는다 지금 이 정도면 다 끝내시는가? 우리 그 작년에 추경하면서도 그 작년 추경에서 저희가 이제 중앙정부는 예산을 줄였는데 저희는 이제 추경까지 해서 돈을 이제 밀렸거든요. 지금 경제 어려운 돈을 써야 된다고 경제 빙하기라고 하는데 골목상권 여기 계신 이제 그 짱분들 계시지만 그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적성에 있는 분들이 거기를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더불어 같이 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 경기도 특히 파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하물도 북부에 들어올 아이템 가지고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해서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역이 어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또 그렇다고 그 자기들의 그 비즈니스 차원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김동연! 파이팅! 경기도! 파이팅! 파주시!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보다 선배인데 또 후배같이 보이시네요. 네. 장사 좀 어떠세요? 아니 요즘 뭐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우리 저 박 의원님 워낙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 예,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불안하다고 싶어도 여기는 있습니까? 고마워요. 네. 욕 보시고 가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고인사 인성 고인사님이셔. 나한테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관 그래. 아니 엄마 어디 계셔? 엄마. 응. 어디 가셨나? 아니 일 거기 가셨나 봐요. 아 그래. 일 가셨어요. 그러나 근데 혼자 때려피고 혼자 가면 어떻게? 엄마.
이거 안 잘라도 되나? 예, 간 구우면서 잘라야죠. 아, 네. 잘라는 거. 어,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부터 사니까 훨씬 목소리가 커지셨어. 그러네요. 아, 걷지 마요. 이끼로 2천 원. 잘 지내세요. 새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장사가 어떠세요? 그래요? 몰려 팔아드리고 싶은데 뭘 팔아드리고 좋을까? 아니요, 팔아줄 게 없어요. 아니요, 뭘 팔아주시려고. 이런 거 뭐 집에 가서 먹어드리죠 뭐. 이 대파는? 2천 원이요. 2천 원? 네. 2천 원. 이거 저 우리 그러면 한 다섯 개쯤 할까? 아유, 그렇게 많이 다니고 계셔? 아니, 아니 우리 집에 우리 직원들, 고생한 네, 직원들 주고 하시니까 예. 그래도 저 우리 박정희님하고 박정희님하고 왔는데 예. 박정희님하고 왔는데 우리는 팔아드려야 우리 박정희님 면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또 이렇게 나오셔서 또 하나 부르시면 팔라고 보다리 반찬 가지수가 많죠. 반찬 이건 얼마야 이렇게 해서? 만 원씩요. 그거 하나 줘요. 보름나물이에요. 보름나물. 아, 아니 닭국전이에요. 닭국전 먹고 싶은데 지금 사서 먹을 방법이 없겠다. 어린이들 아, 만두를 사가야겠다. 저만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니 이거 이거는 만 원씩이에요? 가운데 사장님 이건 만 원씩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또 그냥 가시려고 했는데 아, 내 실수다. 파이팅.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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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주차는 저 주차를 받지 않은 무료인가 보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저 뒤까지 이렇게 네, 명월자로 이렇게 넓게? 나온 데부터 네, 명월관 저 명월부터 아, 저 명월관까지. 네, 네, 네. 아, 그럼 요건 물은 뭘까? 요건 물은 요건 다 포함해서 네, 네. 다 포함상. 그리고 저쪽에 저 2층째 있는데 아, 문화광장. 문화광장으로 잡았는데 지금 아까 주민들이 주차장 보단 원탁도 있고 박형 의원님 또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셔가지고 이제 여러 확인 아이디어를 네, 네. 이따 왔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가 이제 상권의 회장님 이사장님 네. 그럼 면적이 얼마 될까요? 700평 정도 됩니다. 2400 평방미터. 네. 네. 여기도 지금 사람 안 사고 이 집도 보니까 거의 폐가 매진 공과 같아요. 여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슬럼화 돼서 여기는 이제 시에서 하는 거고 국가에 지금은 이제 일단 주차장 임시 주차장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그 도시에 따라서 이제 일부 수용하고 이게 쭉 넓혀가지고 네. 그럼 면적이 얼마 될까요? 700평 정도 됩니다. 2400 평방미터. 예. 네. 여기도 지금 사람 안 사고 이 집도 보니까 거의 폐가 면적 큰 것 같아요. 여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그래요. 약간 슬럼화 돼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에서 하는 거고 국가에서 했던 도심재생 쪽을 저쪽으로 더해서 네. 안전 이런 걸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죠.